조국 수석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었고, 이 사실을 윤석열 총장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우선 추미애 장관이 사석에서 굉장히 분노의 표현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검찰이 이럴 순 없다. 검찰총장이 이럴 순 없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감찰 결과를 오늘 보고받고, 오늘 즉시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하루라도 묵히면 이 감찰 결과가 곧바로 윤석열 총장 쪽으로 가지 하루가 않겠습니까? 뭐예요? 몇 시간만이라도 네, 몇 묵히면 시간? 그냥 뭐 저는 몇 분이라도 셀 보고받고 것입니다. 10분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만 지나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갔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최후 통첩한 겁니다. 아, 이건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징계 청구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일반 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기가 권고사직이라든가 비위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법적으로는 봐줄 테니 네가 먼저 사퇴를 하게 되면 유야무야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파면이나 해임 말고 자기 사퇴가 되면 나머지 연금이라든가 다 받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아직 저희가 그 조선중앙통화에 그 반응을 지금 빨리 좀 지금 추미애 저희가 한번 모니터 하겠습니다. 처장이 모니터 아니 심리처장이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초유의 일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그 혐의가 자, 굉장히 왜 많습니다. 추 장관님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 배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는지, 그거는 형성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법률가라서 뭐 따지고 들고 하겠지만, 일단은 효력이 지금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시간부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근데 저희가 중앙일보가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건이 관련된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주랑 만난 걸로 돼 있더니 사실이 확인 걸과 방상훈보다는 홍석현을 만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먼저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엔 감찰 혹은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 실제 여기에 보면 싶습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징계 청구권의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불법 수집 활용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거 이거 정말 끔찍한 얘기죠. 구속까지 당한 대법 네, 양승태 양승태. 사법부 장이 왜 들어갔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네요. 예, 우선 이제 제목만 쭉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착수 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소위 한동훈 살리기 일환으로 몇 이슈가 네, 있군요. 네. 네 번째, 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고 수사 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그 유명한 전문 수사 자문단 네. 저희가 많이도 분석했거든요. 안 되는 일이라고.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어허, 이게 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이 뒤에 좀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네.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송부하도록 했다, 윤 총장이. 네. 그거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참 너무. 여섯 번째, 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실제로 언론 소위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등등등 모든 일이 요네 가지 벌어졌었는데 건이 거의 다 자기의 한동훈. 수족으로 부러진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둔 것들이 다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한 혐의. 이것은 사실 봉사라는 말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지만 앞에 물어본 사람이 정치를 할 거냐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셨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언 이후에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언론이 대권 출마 선언이다, 사실상. 예,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둔 거죠.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죠. 이상
아, 이게 8가지지만 네, 8가지입니다. 한동훈과 관련된 건이 4건이고 그래서 네.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네.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감찰 경위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자료와 핵심 참고인 조사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9월, 10월, 11월 세 달간에 걸쳐서 면밀하게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엄청나게 조사를 한 것을 참고 참고 참다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지금 자료가 쌓여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선 감찰 경위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제 바로 옆에 있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심의처장이 중심이 되어 2020년 8월에서 11월 사이 몇 차례 걸쳐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감찰해달라는 취지 등 감찰 민원 계속 올리셨죠? 네, 네. 강상훈 그다음에 네. 홍석현 만난 네, 것에 대해서 네, 두 그에, 사람에 대해서 네. 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찰을 했고요. 네, 네 저희는 감찰이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네. 했는데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10월 22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어서 감찰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채널A 사건 관련하여 한동훈에 대한 감찰 사건 조사 과정 및 대상자에 대한 여러 건의 진상 확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9월에서 11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다수의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는 아주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다 따져본 겁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11월 16일에서 19일 대상자에 대해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방문 조사 일정 협의 불응, 예. 방문 조사 예정서 수령 거부, 방문 조사 시설 제공 협조 요청 불응 등 방문 조사 불응 및 감찰 방해가 있었다. 자 이게 법적인 용어라 정확하게 이렇게 용어로 나왔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BJR, 배째라로 거부를 네. 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난번에 법무부 그 검사 두 명이 윤석열 총장을 찾아가서 감찰 일정을 협의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네. 그게 처음이 아니고 모든 자료 조사 후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윤석열 총장 감사를 하려고 했던 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추측을 했었죠. 예, 이상 경과입니다. 정치 중립성 발언, 그 다음에 자기의 오른팔 왼팔로 불리는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 짓은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악질이라 할지라도 이때 참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1년 동안 쌓인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께 제가 저한테 노현 씨 네. 아, 그런 놈을 왜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속썩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네, 한번 네. 지금부터 이걸 짓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네 한길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바로 이 경우 해당되는 네. 얘기인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그 BH 내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반으로 쫙 갈렸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반대한 분이 조국입니다. 진중권 씨 잘 들으세요. 조국 전 조국 수석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었고 예. 이 사실을 윤석열 총장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얼마 전에 진모 씨가 뭐 조국 전 장관이 임명했다, 그 임명을 뭐 강하게 주장했다 아닙니다. 팩트 예. 체크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여론이 절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선택적 정의적 수사를 할지 아무도 몰랐고요. 그리고 인사를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다 경험하시고 나서 윤석열이 이랬단 걸 안 거지. 그 말 하신 분도 그때 알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저는 계속해서 뭐 그런 사람 왜 임명했냐 이런 말 하는 거는 그냥 욕이에요. 욕.